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송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0대 당대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대로 세대교체 바람이 불었죠. 이준석 신임 당대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당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투표율이 40%가 넘었는데 압도적 승리라고 예, 예.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예. 당원들과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변화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이 중진분들이 말씀하신 경험이나 경륜보다 조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 개혁 뭐 이런 열망이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뭐 오늘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 바람을 계속 이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렇죠. 예. 저는 이 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뒤부터 들었던 이 미풍이 이제는 돌풍 소리를 듣고 이제 뭐 태풍 소리까지 듣는데 저는 이건 계속 불어야 되는 바람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더 확대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진들의 견제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는데요. 예, 뭐 저는 뭐 견제라는 것은 사실 뭐 어떤 영역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예.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제 정치적인 어떤 응수능란함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테니까요. 제가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고위원으로 뽑히신 분들 몇 면을 제가 좀 보니까 그동안 조금 강성 이미지로 분류됐던 분들 혹은 저격수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예예. 그거를 너무 그쪽으로 또 치우치면 곤란할 테니까 이 대표가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당 지도부가 이제 단일성 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예. 때문에요. 당대표에 관한 좀 센 편입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도 송 대표께서 전격적으로 처음에 이끌어 나가시면서 분위기 잡고 있는 것처럼 예. 저도 뭐 저희 당에서 분위기 잡는 역할을 처음부터 해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저는 사실 그 어떤 개개인의 사람도 노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예. 아까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저희 최고위원 중에서 다소 이제 강성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 달라진 환경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약했던 공천 자격 시험제 청년 여성 할당제 폐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오늘 바로 이제 처음 이제 당직자 이제 인사를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이제 아마 시작을 이제 바로 할 겁니다. 예. 토론 배틀로 공개 채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대변인단? 예, 예. 그 대변인단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 이제 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저희가 바른미래당에 제가 있을 때 이미 그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공개 선발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분들을 영입했던 적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광역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모집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실력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뭐 정치는 말의 예술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 말 잘한다고 정치 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못한다고 해서 정치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토론 배틀로만 꼭 그 하나만으로 덕목을 삼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토론 배틀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면은 결국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쨌든 논리만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의 화법이나 매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심사하는 분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토론 배틀을 시행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토론 배틀 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종합적인 매력을 측정해가지고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 당대표 그 눈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결국은 일단 경선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경선. 예예. 예. 그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요? 저는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 훌륭한 주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어떤 그런 판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제가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특정 주자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밝히라는 어떤 상대 후보들의 요구에 예. 대해 가지고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소 불리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경우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혹시 당대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수순이었고요. 앞으로 그런 것처럼 계속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도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혹시 역차별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다른 주자들이 어쨌든 계속 이권으로 신임 당대표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경선 때 조금이라도 유승민 후보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면 시비가 걸릴 테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서 유승민 의원이 좀 역차별 받지 않겠느냐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예. 사실상 뭐 그 부분은 사실 유승민 의원에게도 어떤 불리함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관리하는 능력일 테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그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애초에 개파라는 단어, 유승민계란 단어 이런 것들을 등장시킨 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이 마련된 것인데 저는 불필요했다고 봅니다. 예. 그 당 밖에 있는 안철수, 윤석열 이런 대권 후보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겁니까? 저는 이제 뭐 저도 그것도 특정 대선 주자를 언급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요. 예. 저는 안 대표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같은 분들도 당연히 우리 당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분들에게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는 하지만은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예. 영입 과정이 만일 순탄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마지막에 가서 뭐 후보 단일화 뭐 그런 걸로 가는 겁니까? 저희는 공당이고요. 예. 그 예를 들어 일정을 공지하고 방식을 공지하는 것은 저희가 알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참여할지에 대한 정치적인 선택은 당 밖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례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저희는 안철수 대표께 이제 입당 및 합당을 제의하고 같이 통합 경선을 치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안 대표께서는 2번으로 나가면은 중도층의 표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으니 4번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본인이 단일화 모델을 이제 계속 밀고 나가셨고 예. 그에 따라서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후보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판단에 대한 어떤 책임은 정치인들이 각자 무한으로 지는 것이고 저는 어떤 후보도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2012년 대선 때도 큰 역할을 했고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에도 역할을 했는데 다시 어떻게 모셔올 생각은 있습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창생에 각각 훌륭한 역할을 해서 그 예. 가치를 입증하셨던 분이고 예. 이번에도 저희 당의 어쨌든 서울시장 후보를 잘 지원해서 그 오랜만에 승리를 이끌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선거 지휘자 또는 전략가로서의 입지는 탄탄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런 분이 저희 당과 함께할 수 있다면은 저희 당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인사가 될 것이고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 개인이 또 무조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와 맞춰가지고 같이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기는 선거를 위한 방법 외에 다른 것들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인사든지 찬반은 갈리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평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의원은 바로 복당하는 겁니까? 저는 홍 대표의 복당에 대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지금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이제 홍 대표의 입당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의견 수렴을 하고 예. 분들과 상의해가지고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아니요 저는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고요. 예. 다만 홍 대표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반대나 반발이 또 바로 나오면 또 홍 대표님에게도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좀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또 홍 대표님도 뭐 풀어야 될 어떤 내용도 있다고 한다면 좀 풀고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요. 당원 당규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입당을 불허할 근거가 없습니다. 예. 오늘 문 대통령하고 통화하셨더라고요? 예. 예. 어떤... 뭐 대통령께서 그 예. G7 회의 출국하시기 전에 이제 시간을 내어서 통화를 주셨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축하를 해주셨고 그리고 기대감도 이제 좀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 이런 방역이나 아니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좀 받아들였고요. 예. 저 또한 그 대통령께 그런 어떤 국가 방역이나 이런 문제는 협조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예. 지난번 국회도 그렇고 이번 국회도 그렇고 여야가 뭐 계속 극한의 대치 상황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뭐 네. 여권에서는 야당이 계속 발목 잡는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저는 뭐 여야. 최근까지 예.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다소 이제 입법 독주나 이런 게 진행되면서 저희가 이제 다투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송영길 대표께서 이제 지휘봉을 잡으신 이후로는 상당히 제가 평가하기엔 전향적이고 또 새로운 어떤 행보들을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예. 저는 그 여야 이제 당수 간에는 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마침 또 제가 직접 연락을 받진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송 대표님께서 그 여야 대표끼리 만나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좀 정리화하자라고 하셔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 윤석열 당 이야기와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내 그 잠룡들의 어떤 지지율이 좀 나오지 않아서 이것도 신임 당대표한테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요. 당내에 훌륭한 그 대선 자원들이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출마 선언 하지 않으신 훌륭한 자원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장 최근에 이제 하태경 의원도 본인의 대선 조선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요. 예. 사실 이런 최근에 젊은 세대가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하는 문화 속에서 저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최근에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예. 대선 분위기도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국민의힘이 전대 흥행에 성공했고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텐데 그래서 그런지 경선 연기론이 조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런 예. 여당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 내 당내 상황을 제가 최근에 체크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뭐 여야가 함께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제 대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있으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될 텐데요. 예. 저희도 민주당의 눈치를 좀 살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열렬히 지지해 주신 당원들 또 국민 여러분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뭐 오늘은 특별하게 이 뉴스 정면 승부 그 청취하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뭐 가끔은 틀린 얘기, 가끔 맞는 얘기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어떨 땐 또 지지해 주시고 어떨 땐 또 비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론을 잘 살펴가면서 제가 야당을 바르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였습니다.